이번 에피소드는 오토 컴플릿입니다. 여덟 번째 에피소드예요. 이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라스 DA를 치게 되면 DA로 시작하는 도시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소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한 도시가 있으면은 그 도시에 스토어가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요게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 코드를 간단히 볼 텐데 뭐 이전 코드랑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비교적 단순하게 되는데 로직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토컴플릿 먼저 스토어는 서치 바이 시티라고 하는 거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있었던 거죠. 있고 그리고 시티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이 이게 뭐예요?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그렇죠? 코드 마찬가지입니다. 헤드 프리픽스 있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전과 좀 달라요. 이전에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펑션이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 부분은 아규먼트가 아니라 이 펑션의 아규먼트가 아니라 바디예요. 바디. 그죠? 바디로서 이것 자체가 어나니머스 펑션이잖아요. 어나니머스 펑션에서 바디만 딱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나니머스 펑션인데 이번엔 아니죠. 이번엔 네임드 펑션입니다. 헤드 프리픽스라고 하는 밑에 있는 펑션이죠. 이 펑션이고 이번엔 바디가 아니라 아규먼트 두 개를 딱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개가 여기 전달된 아규먼트입니다. 그렇죠? 구성은 비슷합니다만은 얘와 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죠? 이때 얘는 바디이고 펑션 바디이고 여기서는 펑션의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해서 뭐 내용만 쭉 보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할 만한 부분은 딱히 없어요. 이번 에피소드는 그거 말고는 그리고 예, 로직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로직 그대로 보시면은 딱히 지난 에피소드의 연장인지 달라진 건 없고 한 가지 추가할 만한 부분이 이렇게 하나 좀더 있었지 싶은데 렌더 autocomplete 라이브에서 이 부분 볼까요? 이 부분 보시면 list equal match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폼입니다. 폼. 이 폼에 input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폼에 버튼이 있죠. 그죠? 근데 input에 list key로 해서 match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여기 matches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이 페이지에서 찾아야 돼요. 그 페이지에 찾으면 어디 있느냐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얘도 for comprehension이고 for comprehension에 option value 땅땅땅땅 넣어주죠. 예, 요거 옵션은 뭐 우리가 HTML에서 봤던 거 옵션입니다. 그 부분, 요 리스트 매치즈와 밑에 있는 데이터 리스트 요게 서로 매칭된다는 거. 그죠?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내용 로직 그대로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연습 문제 풀이는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트에 들어보시면은 엑서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엑서사이즈들도 있고 해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시면서 같이 이 수업 진도를 진행을 해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